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는 여자 책 읽지라 이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마드로그라는 출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책 만드는 여자 오작가입니다. 노마드로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기성출판으로 이제 인 뉴욕이라는 여행책을 출간을 하고 독립출판이라는 그런 재밌는 이제 개인이 출판을 하고 그걸 유통까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책이 아닌 책을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과정을 다른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책 만들기 워크숍, 온라인 서점 그리고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책읽지라님도 혹시 너무 유명하시지만 혹시라도 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네, 책읽지라는 책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 혹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3분 정도의 길이로 모바일에서 들려드리는 모바일 지식 컨텐츠 채널입니다. 이들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찌라님의 이런 컨텐츠를 같이 디자인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가치 상자라는 아이디어 저금통을 이제 같이 디자인하고 또 이제 찌라님께서 저한테 그거를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가치 상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찌라시. 찌라시? 네, 뭐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단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의 북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북킷리스트. 읽고 싶은 책을 적고 그리고 그 종이를 접으면 저금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동전을 차곡차곡 모으면 한 통이 다 찰 때쯤에 한 권의 책을 살 수 있는 비용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가치 상자고요. 그 가치 상자 작업을 오 작가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아주 예쁘게 나왔거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네.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원래는 찌라 책방에서 책을 사시면 보내드리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좀 이벤트를 열어서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출판 산업에 대한 걱정들이 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차선호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책을 읽었는데 최근 들어 소설만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식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근데 책 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도 취향을 타는 그런 컨텐츠 이제 소비 문화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책만 한동안 계속 읽는다든지 이렇게 편식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에 찾아오는 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굳이 필요에 의하지 않고서는 편식도 저는 되게 좋은 독서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아, 책 읽는 걸 무슨 일처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은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막 이런 일처럼 느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기는 거 더 계속 봐도 네. 되지 않을까. 편식을 네. 응원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저는 근데 물론 예전에는 소설을 아예 안 읽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다닐 때는 뭔가 경영경제 그리고 내가 뭔가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꼭 느꼈었는데 점점 책읽지를 하고 이러면서 좀 다양하게 읽고 그냥 책을 재미로 읽고 오히려 이제 약간 일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읽고 싶다 라고 하면서 사는 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좀 휴일이나 제가 좀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네. 보게 되는데 좀 그렇게 책을 어떤 여가의 영역,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편식해도 괜찮지 않을까. 권윤경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A4용지 기준으로 몇 페이지 쓰면 책 한 권 분량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소설책 한 권 정도가 나오려면 A4용지 기준으로 10포인트 정도로 이제 100장 정도를 쓰면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첫 책이 이제 저도 기성출판이긴 했지만 그 책도 거의 다 일러스트랑 이제 그 사진 이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A4용지 기준으로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작가님들 책들도 실은 저희는 두께나 아니면 이제 판형이라고 하죠. 책 크기 이런 걸 미리 정해놓고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넣어도 될 만큼 사실 내가 A4용지 기준으로 글을 다 써서 뭐 소설책이 아니라면 글만 있는 책이 아니라면 그렇게 책을 한 권을 내는 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떤 전개 방식으로 뭐 사진집도 그렇고 뭐 사진 에세이도 그렇고 어떤 전개 방식으로 나타내냐에 따라서 사실 원하는 책은 한 권 정도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만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책 홍보를 할 때 오프라인과 디지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옆에서 지켜본 거에 의하면 사실 오프라인과 디지털이냐는 마케팅의 범주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 출판사는 출판시장은 마케팅이냐 영업이냐의 비중을 듣고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책방에 얼마나 깔리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서점도 줄어들고 있고 네, 책 그 바다 주제를 잘 아느니까 그 책을 내가 매대에 올리기 위해서 더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마케팅 실제로 B2C로 소비자들한테 우리 이런 좋은 책이 있어요를 알리는 게 마케팅이라면 조금 더 유통 과정에서 내가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싸움이고 근데 이거는 비단 책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재 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마케팅 영역에서 많이 고민을 사실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소셜이나 모바일의 영향으로 마케팅을 했더니 영업의 효과만큼이나 어떤 실제로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꼭 영업을 안 해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맞아요. 좀 균형을 맞추면서 커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출판에 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보현님이 개인으로서 출판이 어려운 이유는 유통 과정 때문일까요? 제작 과정 때문일까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유통 과정이나 제작 과정도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출판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 너무나도 많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뭐 유통도 제작도 더 쉽게 하고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방법들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저희 워크숍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해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데요. 사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저도 똑같습니다만 네, 자꾸 미루고 네, 자꾸 컨텐츠를 이제 쓰기가 이제 데드라인이 없다 보면 이제 쓰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노마드로그에서 사실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데드라인이거든요. 데드라인과 저의 푸시. 그래서 유통도 배우고 제작도 배우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개인으로서 출판이 어려운 이유는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느 때보다 책 만들기가 네, 네, 쉬워진 네, 누구나 시작해 볼 수 네. 있고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200권부터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아닌가요? 노마드로그에서는 한 권부터도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유통 과정과 제작 과정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유통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통도 뭐 개인 출판을 하셔도 내가 꼭 교보문고에 내 책을 넣고 싶어 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디서 팔고 싶어 전자책으로 팔고 싶어 하면 또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유통도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네, 출판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고요. 제작은 또 저희 같은 이런 워크숍을 찾으셔도 되고 또 개인이 제작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제작 과정이나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네, 개인으로서 출판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도 좀 그렇게 쉬워졌지만 네. 유통 자체도 예전에는 뭔가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타야 했다면 지금은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펀딩 그렇죠. 방식이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진짜 좋은 컨텐츠를 내면 꼭 기존의 유통 방식으로 유통을 해야 되나 그렇죠. 내 온라인 서점에서만 내가 팔면은 그 유통 수수료 마진을 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게 가능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모바일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유통 과정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또 이런 독립 서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ISBN을 발급받아서 어떻게 그런
그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대행업체를 통하면 어떤 비율로 뭐 돈을 내고 수수료를 주고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과정 중에서는 또 개인이 유통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텀블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로우십을 이용한 그런 판매라든지 그리고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재밌게 유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개인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게 시작해서 빨리 린하게 던져보고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있으면 맞아요. 그 다음에 기존 유통시장으로 가서 더 커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뭐 린하다는 표현을 창업 쪽에서는 쓰는데 그걸 빠르게 실험해보고 검증해보려면 가볍게 개인 출판을 먼저 도전해보시고 그거를 좀 더 뭐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하는 방법 책을 뭐 다시 해서 독립 출판에 나왔다가 이거 그대로 네, 기성 출판으로 네, 기성 출판으로 가서 네. 재출간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워크숍에서 책을 만드신 작가님들 중에서도 기성 출판으로 이렇게 유통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분들도 이렇게 개인 출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저희 워크숍 오신 분들 중에 출판사랑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재밌는 책을 미리 내서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근데 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을 조금 더 익혀서 책을 먼저 조그만 책이라도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보시면 출판의 길이 정말 여러 갈래로 많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두현님의 질문인데요. 출판업계 서점이 힘들다는 얘기가 몇 년째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동네 책방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 같다. 이 동네 책방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지와 살아남는 동네 책방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게 있다면 동네 책방 자주 가세요? 네, 저는 이제 망원동 뭐 합정 이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좋은 되게... 책방들 너무 많고 네.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그쵸. 네. 근데 이 문제도 계속 출판 쪽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동네 책방이 과연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노마드로그 자체는 시작한 지가 꽤 됐었는데 제가 저번 여름에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정말 새로 생긴 신생 그런 책방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출판 관련 예능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출판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또 저도 온라인으로 독립출판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가 만약에 돈이라면 진짜 실제로 힘들죠. 힘들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냥 이제 서점에 있는 독립출판 그런 서적들만 유통해서는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조금 하기도 하고요, 서점들이. 네, 이제 살아남는 동네 책방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게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책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매니아층이나 자주 오는 손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해주시고 또 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책 말고 어떠어떠한 책 아니면 어떠어떠한 책방이라는 그런 뭐랄까 특성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동네 책방이 될까요? 뭐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거는 거의 뭐 카페가 앞으로 더 잘 될까요? 뭐 아니면 PC방이 잘 될까요? 하는 정도의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뭐 산업 자체의 성장과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각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살아있는 동네 책방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게 있다면?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네. 저는 한 가지만 꼽자면 스토리가 아닌가. 네, 왜냐면 친구한테 거기 가면은 되게 뭔가 영화 같은 공간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 라는 스토리가 있으면 네, 동네 책방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약간 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사실 전해지는 게 동네 책방에 또 너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책이 있는지 어떤 독자, 어떤 저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출판사와 계약하여 책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제 글을 읽어보고 글이 모여지면 책으로 내자고 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어서 풀어주는 마음에 글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세이집을 출판하려 할 때 컨셉과 구성을 기획하는 방식과 그 기획에 맞춰 글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받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노마드로그가 너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잘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컨셉, 명확한 컨셉이 없는 탓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라도 한 번 더 주제를 제대로 정하고, 목차가 꼭 없더라도 목차를 그냥 제목별로라도 꼭 정리를 해서 뼈대를 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되도록 먼저 잡으시고요. 그리고 표지를 가제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책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간단히 추천합니다. 그냥 손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물론 데드라인이 없으면 풀어지는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꼭 이제 어떤 방식이든 뭐 노마드로그로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은 뭐 주변에 얘기해서라도 데드라인도 그냥 잡지 마시고 뭐 챕터별로 이렇게 잡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데드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책을 쓰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드라인 혼자 지키기 어려우시면 노마드로그 오면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이 명재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네. 이게 매일 문자로 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혼자 네. 하는 것보다 계속 네. 뭔가 진도를 나가면서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서로 읽어보고 점검이라면 좀 그렇지만 네, 뭔가 진도를 확인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네. 빨리빨리 나갈 것 같아요.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 혼자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같이 달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예비 독자의 피드백을 받으면 또 고칠 게 생기면 또 빨리 고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은 신혜영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소개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찌라님 최근에 역사 관련 컨텐츠도 제작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딱 앞으로는 책이 아니라 지식 컨텐츠,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컨텐츠에 더 주목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더 다양한 지식 컨텐츠를 다루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 진짜 지식 컨텐츠를 이렇게 모바일 영상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예를 들면 약 먹을 시간이라는 채널에서는 약사분들이 두 분 나와서 약에 대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뭐 예전에는 모바일 영상이 뷰티나 먹방이나 이런 데 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전문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 관점에서는 혜영님의 질문이 그런 컨텐츠로 하기 굉장히 좋고 혜영님이 그런 좋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모바일 컨텐츠화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요즘 굉장히 쉽고 네. 네. 그리고 컨텐츠가 좋으면 누구나 빠르게 뭔가 보는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말 카메라 저는 처음에 아이폰으로 시작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전에. 네. 처음 시작할 때. 3년 전. 네. 네. 아니 작년까지도. 작년까지도. 아이폰으로, 네. 했었는데요. 네. 그냥 가지고 가셔서 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보고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뭐 한 분만 더 옆에서 찍어주고 조금 설명이 잘 된다면 그 자체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사실 시도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하네? 더 좋아하네는 결국 해보면서 네, 결국은 약간 보시는 분들의 반응에 따라 계속 바꿔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손은지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를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이 되는데 출판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출판사 컨택부터 실제 출판까지의 전체 흐름이 궁금합니다. 출판사 컨택은 기성출판이랑 독립출판이랑 약간 다른데 기성출판 같은 경우에는 이 원고를 가지고 이제 기성출판사 내가 내고 싶은 그런 동화책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출판사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좋아하시는 그런 출판사를 좀 컨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책을 낼 때 그 당시에 한 70
네, 79개 정도를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두 번째로 간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 컨택을 몇 개까지는 가보자라고 미리 설정을 해놓으시고 해보면은 이제 컨택이 되시면 계약을 하시고 인세를 얼마를 받는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원고를 넘겨주시면 출판사 내에 있는 그런 편집자 한 분 이제 내지 두 분 뭐 이렇게 편집팀과 함께 이제 책 제작을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그게 좀 이제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같이 책을 출판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판매만큼 이제 인세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실 때 이제 일세를 뽑게 되는 건데요. 일세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은 3,000부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0부가 거의 다 팔리는 그런 정도의 가격에서 인세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팔리고 나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건 출판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런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정산 받으시는 거고 뭐 독립출판 같은 경우나 개인출판 같은 경우에는 노마드로그 커리큘럼 보시면 그대로 거의 뭐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뭐 기획을 뭐 주제나 기획을 한 번 더 잡고 그리고 이제 전개 방식을 설정하고 이제 제작을 하고 그거를 인쇄를 하고 그걸 어떻게 유통할지 결정해서 여러 다양한 유통 방식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굿즈라든지 엽서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아이템들을 같이 만들어서 좀 재밌게 독자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도 있고요. 또 뭐 텀블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다양한 출판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출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책 생각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출판사에서 내주는 거랑 그리고 뭐 내가 내거나 그러니까 독립출판이나 1인 출판하고 뭐가 다른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출판의 경우에는 이제 인쇄 비용이나 이제 편집의 과정에 이제 많은 이제 기여를 출판사에서 해주시고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작가가 한 10%에서 뭐 10% 뭐 내외로 이런 식으로 인세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책이다 하면은 이제 1,500원 내외로 이렇게 한 권당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겠죠. 근데 뭐 한 권 팔 때마다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 팔려야 주는 것도 있고 내자마자 이렇게 미리 팔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리 주시고 또 일부는 계약 전에 이렇게 계약금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가는 딱 원고나 아니면 작가의 역할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컨텐츠를 주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독립출판이나 개인출판 같은 경우는 그런 인쇄나 제작 과정까지 개인이 더 많이 관여를 하고 또 인쇄 비용을 뭐 이렇게 크라우드펀딩이나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개인이 이렇게 먼저 내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익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권 내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권수만큼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짬뽕된 그런 혼합된 그런 뭐 출판 플랫폼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지고 온 찌라님에게 궁금한 점을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찌라님만의 좋은 글 소장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다가 이 글이 괜찮다 싶으면 저는 책을 더럽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찍어놓고 잊어버려요. 혹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네. 어떻게 소장하시는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앱이 있어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책읽지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좀 주력했던 만들었던 서비스인 원센텐스라는 서비스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에스 죄송합니다. 네, 안드로이드. 좀 그걸 저격하고 물어봐 주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약간 정리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네. 공부할 때도 다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제가 필요해서 만든 앱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센텐스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그 위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밑줄 치면 디지털 텍스트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이나 뭐 어쨌든 분류별로 모아서 PDF 버튼을 누르면 다 모아서 PDF로 만들어줘서 출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것도 그렇게 다 해놨지만 제가 좋게 읽었던 책들도 그렇게 해놨지만 다른 분들이 뭐 예를 들면 13월에 만나요라는 용윤선 작가의 에세이가 있는데 네. 저는 원센텐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남의 문장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 13월에 만나요라는
그걸 눌러서 PDF로 뽑아봤는데 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들만 있어서 그걸 보고 오히려 책을 구매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센텐스라는 좋은 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저격하고 한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찌라님만의 독서 습관이 있다면 그럼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책을 더럽게 읽어요. 네, 그래서 이거 멋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준비물이 책 읽을 때 가지고 다니는 게 형광펜이랑 그 플래그 포스트랑 해서 이제 좀 약간 핵심 문단, 그 기억하고 싶은 문단들은 다 밑줄을 치고 그 부분에 다 플래그 포스트를 붙이는데 약간 이건 독서 습관이라기보다 약간 별벽 같은 건데 그 플래그 포스트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책 밖으로. 네. 걔네가 일렬로 쫙 있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약간 변태 같네. 아, 네. 약간 무서. 네, 그래서 스티커를 막 이렇게 좀 위치를 막 조정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한 줄로 쫙 생겼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찌라님 네. 책이 이렇게 네. 한번 같이 그때 밤새고 이렇게 그랬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그게 습관이라면 그러네요. 그게 이제 습관이라면 습관이고 제가 정말 정말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이제 북튜버를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네, 2년 됐어요. 많이. 아, 네. 근데 이렇게 혼자서 콘텐츠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극복법이 있다면. 사실 원래는 나 유튜버가 돼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을 하고 퇴근하고서 한 3시간 준비해가지고 30분 방송하고 네, 그냥 거의 그렇게 사이드로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냥 재밌게 막 이제 저는 저희 직원분들이 있었으니까 직원분들 퇴근하고 나면 카페 가서 열심히 책 읽어가지고 이제 좋았던 부분 소개해드리고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러면서 원래 아까 그 했었던 원센텐스라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서 책읽지라로 주력을 옮기면서 그때부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면 잘해야 되고 더 좋은 책을 소개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고민은 더 좋은 책을 발견하고 더 재밌게 소개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잘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게 일이 됐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 책은 사람한테 위로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맨날 만나는 책들이 다 저를 위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힘낼 수 있도록 네, 어느 정도는 위안을 받는 일인 것 같아서 물론 늘 힘들고 진짜 제가 찌질해 보일 때도 많고 되게 그런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지만 결국은 책을 읽는 일이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그럼 직업으로 직업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네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책을 또 내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네.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 뭐 제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했었죠. 나도 네, 30대 버킷리스트, 30대 해야 될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책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글을 쓰는 거는 정말 더 요원해 보이고요. 진짜 잘 써야 되겠다. 맞아요. 잘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런 책이 필요한데 왜 없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특히나 책읽지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뭐 심리, 그리고 뭐 어쨌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혼자 개인주의가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쵸. 생기는 고독, 우울 이런 면들을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이제 영상과 함께 그 영상을 또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게 꼭 제가 쓰지 않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책을 쓰시면 꼭 저도
같이 디자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 작가님 디자인을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편지랑 로고랑 이런 것도 다. 아, 최근에. 네, 보게 해주셨어요. 아, 너무 영광이죠. 네,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잠깐. 네. 그러면 이제 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저는 또 책을 고르는 비법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했거든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표지랑 제목을 보고 많이 책을 골랐었고요. 요즘은 출판사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제 눈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 출판사의 편집 분이나 그 출판사의 가치를 믿게 가치관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히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어떤 출판사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라인업으로 책을 낸다라는 것 때문에 출판사를 쫓아서 이 출판사에서 이번에 이런 책 나왔네 역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책 정보가 없을 때는 결국은 읽어보는데 꼭 목차, 프롤로그, 그 다음에 첫 번째 챕터. 네. 사실은 이렇게만 읽고 끝나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사서 산 다음에도 서점에 가서 보다 보면 되게 많은 책들을 조금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내가 오프라인에 가서 골라서 산다, 뭐 아니면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꼭 프롤로그랑 목차는 온라인 서점에서도 다 읽어볼 수 있거든요. 네. 읽어보고 네. 오 작가님은 책 고르는 비법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책을 샀는데 책이 정말 많이 쌓이다 보니까 꼭 가지고 읽고 싶은 책을 결국 고르고 골라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소장각. 예, 소장각 그런 책들 특히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그런 책들 사고 작가님 책장에 책들 다 예쁜 책들이 이렇게 잘 꽂혀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가도 저는 책을 이렇게 사서 왠지 우리 그 책 만드시는 작가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책들도 많이 사오고요. 그런 네,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을 많이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찾으러 막 가고 책을 찾으러 막 가고 네. 이거 정말 딴 얘기지만 일본 부페어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종이 질이나 막 이런 게 네. 엄청 색다른 책들이 정말 잘 넘겨지는 네. 책들도 많고 네. 제가 타고 하더라고. 전 못 가봤는데 아 네. 네.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가서 거기 북쿠오카라는 또 그런 별명도 있는데 거기 가서 무지 그런 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독립서점이나 뭐 치타야 이런 데를 가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은 어때요? 이런 책은 어때요? 했는데 너무 책들이 다 좀 약간 만져보고 싶게 약간 마시멜로 같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책들도 너무 예쁜 책들이 많은데 여행 갈 때마다 다른 나라의 특색 있는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귀엽고 또 잘 만들어진 책들이 많아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말 약간 몰랑몰랑한 세계와 되게 하드한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 그럼 저희가 이제 같이 서점을 가면 어떤 책을 고르는지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일본 한번 같이 가서.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정말 너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책읽지라 님이 추천하시는 책읽지라 영상 베스트 3위를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3위.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라틴어 수업입니다. 라틴어 수업 네. 좋은 책이죠. 네. 그 책을 읽을 때의 그 감흥이 책을 읽을 때부터 되게 있었고 그게 또 제가 좋게 따뜻하게 담겼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네. 아마 올해 책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번 꼭 찾아봐야지 라는 네, 생각을 하는 책인데 네, 그 한동일 교수님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영상도 보시고 책도 한번 꼭 보시면 약간 인생 수업을 만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2위! 네. 뜨구뜨구뜨구뜨구뜨구 네. 2위는 음란한 이문아 네, 입니다. 네, 읽을 때도 재밌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재생되고 있는 제목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표지도 야식거리하게 했는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저는 되게 그거를 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쟤는 뭘 얘기해도 왜 아니야 해 보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 비하인드가 네. 있는 근데 그래서 약간 아 제가 야한 얘기를 참 안냐하게 잘할 자신이 있는 어, 그것도 능, 좋은 능력 네. 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뤄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뭐 그런 책들이 많지 않은데 어 얘기한 김에 뭔가 야한 얘기 야한 책 특집 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영상인 음란하는 문학이 2위입니다. 체익지라님이 뽑으신 체익지라 영상 베스트 1위 1위입니다. 1위는 뭔가요? 바로 비혼이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요. 어... 네, 입니다. 제목이 좀 길고 제목부터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비혼은 비혼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어, 근데 어. 그 책이 거의 화두가 돼서 비혼이라는 말이 좀 많이 2017년에 아~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있던 개념이었고 미혼은 안일미자를 써서 아직 결혼 안 했다로 되니까 약간 결혼 자체가 폭력인 것 같아요. 마치 취업을 안 했어. 어, 너 맞아요. 빨리 취업해야지 하는 것처럼 못한 것 같은 느낌. 네. 안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네, 뭐 그 삶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는데 진짜 명절마다 시달려야 되고 네 오히려 막 결혼 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어, 뭐, 루저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들 네, 네, 네. 나의 결혼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게 개인의 문제처럼 여기는데 사실 사회적인 현상 왜 그런 결혼율이 줄어들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예를 들면 최근 근대에 와서야 1대1로 거의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는 그 결혼율이 높아진 건 아주 근대의 일이고 예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었다. 뭐 양반만 했을 수도 있고 귀족만 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어, 다혼? 뭐랄까 꼭 결혼이란 1대1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여러 사람이 관계를 맺는 그런 뭐 사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1대1로 결혼을 해서 어,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다양한 그런 사회학적 문제를 재미있게 풀었던 네, 책이고요. 책도 마찬가지로 좋은 글과 나쁜 글이 동시에 계속 달리면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댓글을 딱 달아서 저 대신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확실히 의견이 갈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자체가 좋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꼭 베스트 3위부터 1위까지는 꼭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책을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이거는 사실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데요. 저는 첫 책을 쓸 때 거의 한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책은 한 달...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미 컨텐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다르고 또 책이 편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다르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시기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기성출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빨리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6개월 안에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차여차 좀 뭐 미뤄지고 자기도 미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독립출판은 뭐 금방금방 짧게 짧게 시리즈물로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한 달 내지 뭐 3개월 이렇게도 하시고 하루 이틀만 해도 말도 안 돼. 네, 아무튼 너무 네 보통은 2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부터 다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쓰고 싶은 소재가 당장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책을 내봐야겠다라는 계획이 있거나 네 그런 사람도 가능할까요? 책을 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것 같아요.
노마드록이라는 뜻이 사실 노마드가 다들 아시다시피 떠도는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로그는 블로그의 로그인데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네 기록이라는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떠도는 기록을 모으자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떠도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떠도는 기록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기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원 센텐스라는 어플도 이렇게 예전엔 손으로 다 적었다면은 지금은 빠르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으듯이 찍고 있는 그런 사진들 아니면 SNS에 짧게 짧게 올리는 글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소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자기가 영수증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산 영수증만 모아서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소재가 없는 것 같아도 책을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어떤 것도 다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 작가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그런 욕구가 생겨요. 책을 엮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를 막 어떻게 보면 막 엄청 잘 쓴 책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게 하다가도 맞아요. 네, 오 작가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일상 속에서 더 공감을 주는 거 좀 준비 계속해서 모아놨다가 정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매번 이런 이제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오늘은 뭐 이런 소재가 눈에 보이고 내일은 또 이런 소재가 눈에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책들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것도 책을 낼 수 있네?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책 만드는 데는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너무 달라서 이 질문을 매번 봤거든요. 저도 워크숍을 열 때마다 봤는데 종이 뭐 장수, 제본 방식, 컬러 여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책값이 변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래도 한 건당 적어도 5,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많이 뽑으시는데요. 3만원까지는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이제 두꺼운 책인데 이제 컬러다, 올컬러다 하면은 이제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고 종이를 또 특이한 거 쓰면 비싸지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더 범위를 줄이자면 한 7,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로 뽑는데요. 이게 똑같은 책인데 한 권을 뽑을 때는 한 14,000원이라고 하면 50권 뽑을 때는 또 7,000원 건당 이렇게 내려가고 또 당연히 많이 뽑을 때 더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책이냐 그리고 얼마나 뽑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가격 차이는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네 거의 한 권당 6,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일단 한 권을 뽑아보고 20권을 다 팔고 또 이제 또 뽑아서 또 팔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미리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인쇄를 해서 뽑아서 이제 팔아도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미리 독자를 확보한 후에 이제 또 뽑아도 되기 때문에 실은 뭐 처음에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조금 이 정도는 인쇄를 해야겠다라는 게 그때는 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또 금액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 인쇄를 하실 때 금액을 이렇게 미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인쇄 전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내 종이 종류라든지 뭐 제본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거 뭐 권수를 입력을 다 하면 이게 정확히 얼마다라는 게 먼저 뜨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50권을 100권으로 바꿨을 때는 또 얼마인지 이런 게 다 뜨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인쇄를 뭐 예전처럼 막 인쇄소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다 나옵니다. 계산기처럼. 독립 출판을 하면 보통 어디에서 유통을 하나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독립 서점이고 그리고 더 많이 하시는 건 개인이 유통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뭐 구글 폼 이런 데 받아서 미리 또 얼굴도 만나고 독자들 이렇게 해서 유통을 많이 하시고 지인분들이 또 많이 사시기 네. 때문에 개인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독립 서점들에 입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온라인 서점 같은 데도 입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이렇게 ISBN을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유통을 하고 또 이렇게 교보문고나 이런 것도 중간 회사 혹은 뭐 다양한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에 이제 유통을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플리마켓, 플리마켓 소소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독립출판 관련 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팔고 또 판 만큼 오히려 한 두 배는 더 사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통,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마드로그에서 나왔던 책들 중에 재밌던 책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네. 정말 정말 많은데요. 실은 이제 노마드로그는 출판도 출판이지만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완성하고 그거를 뭐 북콘서트라든지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힘을 실어서 열심히 좀 예쁘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이제 뭐 주식은 없지만 관심은 있다 해서 이제 관심총회 이런 것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책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이벤트도 열고 있고요. 책 낸 후에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보람 있게 정말 다양한 그런 길이 열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학교를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면접 때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서 너무 이제 잘 봐주셨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기성출판으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평소 이제 출판을 하고 싶던 출판사에 이제 여기서 노마드로그에서 만든 책들을 가져가서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너무너무 시도 쓰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런 뭐 카메라도 사고 이렇게 글도 막 적으려고 가지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걸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찍은 사진도 다 억지로 찍은 사진이고 근데 잘 찍으셨어요 굉장히. 쓴 글도 억지로 쓴 글이어서 그런 걸 이렇게 모아서 억지로 쓰여진 것들 이렇게 해서 네, 책을 이번에 내셨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쓴 책이죠 사실 그런 것도. 네, 뭐 억지로 쓰시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고 작가님들끼리 굉장히 또 친하고 또 책 좋아하는 사람 중에 또 안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런 행사들을 자주 할 수 있어서 늘 힘이 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온 책이 이렇게 한 번에 쭉 그 이제 노마드로그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네. 다 너무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표지를 나름 이제 사실 표지를 도와드린다는 내용이 이제 최근에서야 생긴 건데 이제 어떻게 미리 해오시면 제가 조금씩 변형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만 변형을 해도 더 훨씬 깔끔하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너무 내 표지가 그냥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소시장이나 이런 데서 가면은 거기 작가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A라는 작가님이 뭐 저번 달에 책을 만드시면 그거를 좀 참고로 이렇게 그 다음 달에 작가님들 만드실 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서로 만난 적은 없는데 이제 이 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점을 가셨다 이 책을 보면 이 작가님 아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알긴 알고 이래서 약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마드로그 거기에다가 이 책 봤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그러시냐고 하면서 서로 교류도 하시고 그러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네, 나름대로 이제 작가 커뮤니티가 되는 모습이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너무 반갑거든요. 노마드로그 책들이 이제 서점에 있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좀 보람 있고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되게 그 관심총 영상도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네, 네 그래서 책 강연도 하고 네. 책 쓰고 싶은 분들의 그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 영감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자극도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노마드 로그가 이름인데 노마드 러그라고 이제 멍석깔아주는 그런 걸 바꾸라고 강연을 저희가 계속 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놀러오세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노마드 로그는 진짜 그런 책을 한번 쓰는 게 내 버킷리스트고 로망인 분들 네. 네, 꼭 한번 가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하면서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너무 들어요. 좋은 평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준비해본 질문, 또 네.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서로 답해봤는데요. 네, 오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재밌었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출판이나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일을 저희도 힘내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찌라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네. 궁금해요. 사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네 맞아요. 막상 저희가 되게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의 얘기를 많이 풀어낼 수 있어서 저도 네. 네, 되게 몰랐던 독립출판 쪽을 소상히 알 수 있었고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보내주신 질문들이 좀 약간 심오해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연구하게 되는. 네, 그냥 어떤 책이 좋았어요? 뭐 약간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출판 시장, 독립 서점 뭐 이런 부분들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소중한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다 같이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마드로그의 오심인 작가였고요. 저 네이버에 오심인이라고 쳐주시면 제 페이스북 있거든요. 그럼 페이스북 친추 걸어주셔도 너무 좋고 노마드로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팔로우나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책읽지란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좋은 책 선정해서 네, 많은 책 얘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만나요. 만나뵐게요. 빠이.